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건 CU에서 나온 치아바타 포테이토 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. 30초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되고 가격은 1,700원이고요. 95g에 260kcal입니다. 치아바타 35%, 웨지 포테이토가 13%, 피자 치즈가 12% 들어있는데 저번에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그 치아바타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그건 이제 샌드위치 빵 제품이었는데 이건 좀 다 약간 똑똑하게 생겼네요. 피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자, 이게 3분을 안 봤구나. 자, 당류가 4g 들어있고요. 나트륨은 32%로 좀 높은 편이고요. 조이푸드라는 데서 만든 제품입니다. 뭐 볶고 먹고. 저번 거랑은 좀 저번 거는 그냥 그 치아바테라는 게 이제 그 뭐 이스트 반죽 해가지고 숙성하게 가지고 이제 보통 샌드위치를 많이 먹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자로 나와가지고 딱 보기에는 뭐 치아바테 같은 느낌이 아닌데 어우 전자레인지 돌렸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고 통감자 아주 그냥 맛있어 보이고 피자 치즈까지 아주 어우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. 가격은 조금 비싼 느낌이 들죠. 1,700원이면 자 어떤 맛일까요? 뭐 그냥 좀 담담한 느낌이네요. 빵은 좀 씹히는 남이 좀 식감이 좀 약간 좀 질긴 느낌이죠. 치아바타 그러는 게 그런 느낌이고 피자도 뭐 이렇게 저기 치즈가 이게 화이트 치즈만 써도 이렇게 별로 자극적이진 않고 감자도 그냥 좀 이렇게 별로 담담한 느낌이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짜다른 느낌은 안 드는데 생각보다 나트륨이 아까 한 32% 하루 권장량에 한 33% 들었으니까 사이즈에 비해서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별로 뭐 자극적이거나 그러진 않네요. 좀 담담한 느낌? 보통 피자 먹으면 좀 그래도 약간 조금 자극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.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건 아쉽습니다. 감자도 좀 그렇고 그냥 뭐 빵이 좀 많고 피자 치즈 살짝 올리고 이제 통감자 들어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뭐 그냥 그렇네요.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뭐 치아바타나 뭐 포테이토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한번 담담하게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담담한 느낌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 그거 참고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